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 바이오 기술 연구소의 5년차 오믹스 연구원 이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 안녕하세요. 네, 블루썸로드 촬영하시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회사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오늘 저의 하루 잘 지켜봐 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오늘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오늘은 먼저 팀원분들과 간단하게 스마트 미팅을 먼저 진행할 거고요. 9층 실험실에 가서 데이터 분석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실험했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바이오 인포매티스 분과 생물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믹스 연구원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까지 단계에서 미생물 세포 내부의 DNA, RNA, 단백질 등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법론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미팅을 하면서 팀원들과 일정 관련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팀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맡고 계시는 최승대님, 바이오 인포매티스를 맡고 계시는 김상준님과 김주연님, 메타볼로믹스를 맡고 계시는 이정선님, 모든 걸 총괄해주시는 프로젝트 리더 정병건님. 그러면 저희 스마트 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믹스 연구원은 유전자를 분석하고 생물 정보 프로그래밍을 하는 바이오 인포매티스와 RNA를 연구하는 트랜스크립토믹스, 대사산물을 분석하는 메타볼로믹스, 이외에도 사이토믹스, 플로소믹스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저는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RNA 관련해서 실험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사체 실험을 하러 9층 실험실에 왔는데요. 전사체 실험은 오은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균주디온 팀 오은비입니다. 전사체 분석은 세포 내부의 RNA를 추출해서 RNA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퀄리티는 어떠한지 상태를 분석하는 건데요. 바로 연구원분들로부터 샘플을 받고 시약과 진동을 주게 되면 세포가 물리적으로 깨져요.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시약 처리를 하면 깨끗한 R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이프스테이션 기기에 RNA 시약을 넣고 나오는 피크를 확인을 해서 RNA가 퀄리티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 때는 분자생물학과를 전공했고 석사 때는 화공생물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DNA와 RNA를 공부했고 미생물 관련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믹스가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타볼로믹스, 바이오 인포매티스 이렇게 분야가 다양해서 전공도 다양합니다. 기술 개발이나 전략을 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분자생물학과나 오믹스 전공을 하지 않아도 생물 쪽 관련 전공을 했으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러 왔는데요. 유전체 분석은 저희 팀 신임 연구원이신 최승대님이랑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셰프라는 장비로서 시퀀싱에 필요한 전처리들을 수행해주는 기계고요. 이 기계에서 칩을 꺼내가지고 저희 시퀀싱 장비에 옮겨서 시퀀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이제 들어갔는지 변이가 생겼는지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유전체 분석이고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기업이라서 환경도 되게 좋고 복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믹스를 하는 회사가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비가 다 갖춘 곳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믹스를 하고 싶다 하면 CJ 제일제당은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저보다 선임이신 이정성님이신데요. 세포 활성 분석은 이정성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포의 활성을 이 플로사이토미트리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샘플을 찍었을 때 세포의 크기와 그리고 다양한 형광값들을 이용해서 세포의 활성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값들을 토대로 다양한 오믹스 분석에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게 전 사체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를 웹페이지에 올리면 균주팀 분들이 지금 균주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믹스는 다른 부서, 특히 균주 직무분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략을 드려도 도입되지 않거나 도입이 되더라도 결과 좋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대화하시나요? 아, 지금 생물 분석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출을 하면 이제 저희 바이오 인포닉스가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김지훈이 모니터로 프로모터 위치를 찾고 있는데요. RNA를 많이 만들어내는 전략 중 하나가 프로모터를 개량을 하는 건데, 그 프로모터의 위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끝입니다. 저 오늘 하루 팀원들과 저 연구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생물 전공을 하더라도 오믹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알아보시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지 면접 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분들과 서스럼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들, 데이터 분석력이 좋으신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팀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네, 오믹스 전공 아니더라도 잘 가르쳐 드릴 테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함께 일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